이렇게 MWC 20170과 관련된 이슈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슈. 요즘 뭐 1인 소비 시대 뭐 이런 표현이 사실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혼밥 시대가 도래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1인 소비 시대에 맞게 또 그에 맞는 업종이나 종목과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싶어요. 투자자 이 부분 꼭 세워 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미 어찌 보면 뭐한 발짝 늦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현재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결국은 뭐 전체적인 1인 가구가 증가한 어떤 그 원년이 되고 있다라는 그 1인 소비 시대가 열리고 있는 그 원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늦은 부분은 절대 아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혼밥족, 혼술족, 혼자 영화를 보는 족, 뭐 혼자 여행을 가는 족, 결국은 뭐 혼자 하는 모든 부분.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1인 소비 시대, 1인 소비라는 쪽에 포커스를 분명히 맺어야 될 것이다. 1인 소비, 대표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첫 번째 편의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되는 것이 소포장, 소단위, 작은 단위의 판매, 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전도 그렇고요. 전자제품도 그렇고요. 1인 가구, 1인 소비를 겨냥한 제품군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실생활 내 실질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1인 가구, 1인 전자제품, 1인 가전의 절대 강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이냐.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분명히 아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프리미엄급의 어떤 그 시장, 상당 부분 그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시그너처랄지, 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라면 약간 그러면 1인 중심의, 1인 소비 중심의 물건을 제조를 하는 그런 회사들 생각을 분명히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아울러서 드려보고요. 이와 관련된 부분 역시 유통 부분에서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다. 유통에서 뭐 편의점주가 그 대표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어제 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내수주와 대한 관심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 백화점주 뭐 그리고 이제 편의점주의 상승까지 나타나는 그리고 음식료주에 대한 상승까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일단은 환율에서 벗어나는 환율에 오히려 수혜가 되는 그런 종목군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계산 내지는 그런 전략에서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 실질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그 트렌드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분명히 힌트를 얻어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 1인 전자제품은 분명히 뭐 동부대우전자는 일단은 상장회사는 아니죠. 그러면 대우미니아 같은 경우 뭐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상장된 지도 사실은 얼마 되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여전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편의점, BGF 리테일이랄지 GS 리테일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여기에 단체 급식과 관련된 식자재 관련주들, 뭐 CJ 프레시웨이랄지 이런 회사들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이지 않나 강조해 드리겠습니다.